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 21일은 문화다양성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1일부터 27일까지는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 또 캠페인이 열리고 있는데요. 자, 저희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도 이 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아서 다문화 교육 현장의 다양한 또 진솔한 목소리와 앞으로의 향후 대안들을 좀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수계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학부모 위원이신 윤아라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또 제 왼쪽으로 청운중학교 이민환 선생님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문제연구소 남옥순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분과 함께 충북지역 또 이 다문화교육 현장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다문화교육의 현 주소랄까요? 현재의 어떤 모습을 뭐 단순하게 키워드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예, 남이사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예. 아직은 관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예, 관심. 예. 예. 우리 그 다문화 가정들의 자녀들을 물 흐르듯이 바라봐주고 지켜봐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다문화라는 좀 특이한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그 자녀. 개체적인 그 개체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주는 관심,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선생님은 예 어떻게 네, 네. 해볼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재밌네요. 예. 네, 그 외국인 부모님들 한국으로 이민 와서 직장에 다닐만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다닐만 하고, 네. 그리고 다문화 담임 교사 입장에서도 다문화 교육 활동에 참여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뭐 해볼 만하다를 넘어서 이제 뭐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좀, 예, 우리 사회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의원님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는 갈 길이 멀다. 아, 예, 갈 길이 멀다라고 갈 길이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우리 사회의 그 인식 변화가 아직은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 예산이라든가 어떤 제도적 지원이 아직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 의원님 예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지지부진이다. 지지부진. 네. 네네네. 아 이게는 이제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10년, 13년째 살고 있는데요. 예. 그때의 그 다문화 교육과 현재의 다문화 교육의 이 희듬도가 비슷해서 예, 굉장히 많은 중북도 교육청에서 이제 많은 종이 전체적인 이렇게 수입은 하는데. 진행하고 실천하는 거가 조금 예. 예, 밤하은 못 찾고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의 13년이나 흘렀지만 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은 모습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효과가 그다지 이제 좋아지지 않다. 네네. 네, 그렇게 예. 그런 현재의 모습들을 이제 하나하나 네. 차근차근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 충북 지역의 다문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도 일단 궁금한데요. 이 의원님께서 예.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충북 교육청을 통해서 다문화 학생들의 그 현황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 저희 2018년 말 현재 5,047명입니다. 근데 그 총 학생이 19만 5천 명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19만 5천 명 중에서 5,047명이니까 한 2.5% 정도, 전국 평균이 한 2.2% 정도 되는데요. 네. 충북의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 출생이 한 그 85% 정도 되고요. 네. 중도 입국이 5.7% 정도 됩니다. 예. 나머지 이제 외국인이고요. 아, 나머지 또 외국인이고. 네. 이게 도내에서도 이제 도시 지역이 있고 농촌 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농 지역 간의 격차도 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봤더니 예. 아무래도 이제 청주의 그 학교가 거의 70% 이상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주가 그 1,681명으로 가장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충주, 음성, 제천, 진천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음성의 그 다문화 예. 학생이 가장 상당히 많은 네네. 숫자,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는 그 음성 지역의 그 다문화 이제 외국인 노동자나
이 기존의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다문화 가정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이게 결국은 일자리의 문제, 일자리의 영향력이 있지 않은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엄마들이 일자리를 쉽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예. 농촌에서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네네. 엄마들이 경제적인 지위가 높아지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는 농촌에서는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학습력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엄마가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부족하고 아빠 또한 마찬가지이고 예. 그런 부분들로 농촌과 도시의 차이점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이 다문화 자녀들, 학생들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게 다문화라는 말이 워낙 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적응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섣불리 저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떨지 궁금합니다. 예, 선생님. 제가 예비학교 경험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그 국내 출생 아이와 그다음에 외국인 중도 입국 학생 이렇게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국내 출생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초, 중, 고를 가기 때문에 그 적응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 외국인 부모님들을 따라서 중도 입국한 아이들 경우에는 전혀 우리말을 모르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취학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적응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는 입시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순수성이 아직 살아있고요. 예.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한 교실에서 그 모든 시간을 아이들을 관리를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문화 학생의 한국 적응이 초등에서는 굉장히 빨라요. 예. 말도 빠르고. 예. 그런데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예비학교를 하는데 그 초등처럼 예비학교는 초등처럼 그 예비학교 담임 교사를 따로 배정을 해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배정이 되어 있는 그 담임 교사가 네네. 그 학교 생활이라든가 과제, 아이들 수업 시간에 내주는 과제라든가 또 체험 활동 을 통해서 이제 사회 경험 시키는 거, 그다음에 기초 생활 습관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생활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리고 사회 적응 교육, 그리고 이제 상담 활동까지 모두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교 적응은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비 학교가 아니면서 예. 일부 학교 중에는 그 다문 학생들이 많은 중학교가 있어요. 네네네. 초등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데서는 이제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교사가 없잖아요. 중학교나 예. 고등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학생 수는 많고 또 언어 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교사나 아이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수업 학습 수준이 갑자기 어려워지잖아요. 예, 예. 어려워지고 또 학습 분량도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업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중도에 탈락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의회에서 이렇게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거를 보면은요. 네. 특정 학교에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재학을 하다 보면 예. 일반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불만, 항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그래서 점에 대한 불만인가요? 이제 그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어떤 편견일 수도 예. 있고요. 이 아이들하고 같이 그 교육을 하고 공부를 했을 경우 그 자기 아이들에게 올 어떤 영향, 예,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건 뭐 어떤 일탈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부진이라든가 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 다문화라는 그 용어 자체가 또 우리 이제 이미 이게 이제 뭐 모든 정책 자료나 국가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네네.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편견과 예. 차별을 낳는 용어로 쓰이고 있기도 한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우리 유 의원님께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3년 정도 이제 우리나라 오신 지 네. 그렇게 됐다고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그 한국의 다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전혀 안 돼 있고, 예. 예, 그리고 구육 체도 이런 거, 아이들 이제 학교에 입학을 시켜왔던데, 한국 구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체도에 대해서 아무런 기념이 없고, 예, 예. 되게 답답하다고 했었고요. 이미지가 약간 좀, 한국인과 좀 다른 그런 친구들이, 예, 처음에 이제 학교 생활할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부터 좀 따돌림이나 그런 거 좀 받고 있는 상황은 현실이고요. 예. 그렇군요. 실제로 학교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점들은 어떤 점들을 혹시 아직도 힘들어하실까요? 힘들어하는 거는 첫 번째 언어죠. 이 예. 언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교실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려면 정말 아이들은 고역이죠. 그래서 이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예비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언어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일부 시간은 교실에 들어가서 통합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반 학교, 저희가 이제 예비 학교가 아닌 중점 학교라든가 일반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 한국어 능력에 맞춰서 그 찾아가는 예비 학교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찾아가는 예비 학교를 통해서 또 한국어 수업을 지금 현재 시키고 있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계속 예비 학교 하시는데요. 예비 학교라는 거는 예비 학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그 우리 정규 학교에서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을 위해서 중도 입국 자녀들을 위해서 오전에는 네. 오전에는 그 아이들만 모아서 언어라든가 문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적응 교육을 시키고요. 오후에는 본적 학급 예, 예. 그 아이가 속해 있는 학급에 있는 학급. 가서 예. 우리나라 애들하고 같이 통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비 학교입니다. 그래서 예비 학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충북에 이제 있는 그 481개 학교 중에서 지금 9개가 예비 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극히 적군요. 네네. 예. 아주 지극히 적고요. 예. 그 우리 좀 전에 선생님께서 그 찾아가는 예비 학교를 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찾아가는 예비 학교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찾아가는 예비 학교에 강사가 이제 파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수많은 학교에 수많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다 혜택이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예. 하는 게 그 파견된 선생님들이 10회에 하나요. 그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 통역을 해준다든가 아. 학습을 도와준다든가 예, 예. 이런 식의 이제 신청을 했을 때 그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예비 학교가 그 설립되어 있는 예비 학교가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 이 학교와 찾아가는 예비 학교의 학생들이 받는 수혜는 너무 차이가 엄청나다. 있다라는 거. 예. 예. 그래서 예비 학교 이제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예비 학교에서 그 교육을 하신 담당 선생님으로서의 예. 경험을 말씀을 하시지만 예비 학교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에 9개밖에 예. 선정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예.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481곳 중에서 472곳이 없는 곳들의 예, 현실은 예, 또 실제로는 예. 어떨지 저희가 또 네네. 예, 조금 예, 상상을 또 따로 좀 해봐야 되겠네요. 모든 학교가 뭐 다 예, 예. 그 다문화 학생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예, 예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남 이사님도 이제 10년 넘게 다문화 가정 아이들 뭐 상담도 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실 때 어떤 점들 어려움 겪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가장 중요한 학습지도이죠. 유나라 위원님께서 가장 절실하게 느낄 것 같아요. 학습부진에 대해서.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나 사교육에서 이제 막 하고 있지만 엄마의 마음은 공부를 가르치고 싶어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막 옆에 이렇게 하지만 아이가 그것도 이제 아이의 능력이잖아요.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그러면 뭐 학습부진이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학습 능력은 뛰어나요. 참 똑똑하고 영리해요. 예. 그래서 잘 따라가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 예예. 그게 이제 엄마도 관심 없고 아빠도 관심 없고 가정에서 아이들의 방치하는 그런 집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언어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그렇죠. 있는 아이들인가요? 예. 예. 문제가 있고 그 아이들이 저는 이제 걱정할 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사회적인 그 비용이 그 아이들로 인해서 더 많이 추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학습 부진도 말씀하셨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학률 같은 것도 이제 맞물려서 좀 궁금합니다. 도내 우리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진학률은 어떻게 되는지. 진학률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초등학교 간 아이들 중에 중학교 간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97.6%, 중학교가 93.5%, 고등학교가 89.9%.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예. 고등교육
공공기관제 대학 이상이죠. 그게 53.3%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충청북도는 향후 여기에 대한 좀 그 조사와 그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문화 학생들의 그 고등교육기관의 입학률은 저조하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주로 이제 그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학생들의 학업 중단 사유를 보니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그리고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고 학습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한국어 실력 부족 그리고 다른 외모 때문에 이런 점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알고 있는 이런 사유들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거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여쭤보려는 질문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지역의 다문화 교육 환경 자체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만족이 좀 될 만한지.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만족이 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학업 중단율 같은 것도 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다문화 교육 환경? 예, 선생님부터. 제가 볼 때는 그 다문화 교육 환경을 위해서 일단 교육청 그 다문화 관련 부서가 있어요. 그쪽에서 지금 현재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개선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한국어 습득을 위해서 그 예산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하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하면은 그 추경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 다문화 센터에서는 일반 학생들의 그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로 강사를 파견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학교에서 단체로 이제 그 다문화 센터로 와서 그 이해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도 입국 학생들, 우리 말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야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잘 받아주질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 예비학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아까 좀 아홉 곳밖에 없어서요. 아홉 곳인데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지금 두 곳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교에서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에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학생은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사이에 그 다문화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다문화 교육청 그 다문화 관련 부서에서 또 한 가지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아까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그 찾아가는 예비학교예요. 근데 이 찾아가는 예비학교는 일반 학교에 그 다문화 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은 그 한국어와 이중언어 선생님이 가서 수업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10시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10시간이라는 얘기는 10시간씩 계속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이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를 잘 몰라서 못 쓰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환경 자체니까 좀 만족을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은 그 찾아가는 저기 예비학교를 통해서도 아이들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학교는 일단 예산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지금 청주 시내로 들어온 예비학교 두 개를 하기 전에 그 경덕중학교에서 담임을 하기 전에 청명학생교육원에서도 그 예비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찾아가는 예비학교를 통해서 아이들 수업 지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만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아이들에게 충분히 그 이중 언어라든가 아니면 한국어 수업을 가르칠 수 있어요. 환경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충북의 다문화 교육 환경이 지금 여러 그 전국에서 저희들이 모임도 하거든요. 해보면 전국에서 거의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해요. 아, 그래요? 부모님들이나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9년도에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의 예산이 5억 2,1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타 지역에 이제 광주라든가 특히 전북에
다문화 교육 예산, 그 프로그램 예산을 저희가 이제 그 교육청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었고 저희가 그쪽 교육청에 전화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본 바에만 한 15억 정도 이렇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예비 학교까지 포함된 예비 학교는 학교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충북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충북하고 약간 예, 예 그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문화 교육을 담당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문 인력 확충은 필요하다라는 네네.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체계적이고 그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여기 쭉 받아와서 봤는데 그렇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예산이 모든 학생에 대한 그 다중언어 문화 그 글로벌 인재 다문화 교육 과정 말하자면 다양성 교육이죠. 네네. 다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한 9,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그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가 몇 명의 학생들에게 2019년도에 교육을 시킬 계획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3,200명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북의 학생은 15만 명인데 예, 예, 예. 예, 사실 3,200명에게만 1년 동안 교육을 시킨다라는 건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일상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 충북에서 하고 있는 충북교육청이 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예.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남 이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족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옛날에 비하면 되게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이제 우리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키려고 그러면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반대하는 거예요. 우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가 직접 교육청에 연락해서 우리도 어쨌든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왜 학교를 예. 안 받아주느냐. 이래서 이제 그 뭐 장학사님께서 그 학교로 연락을 해서 바로 받아들이면 드릴 수 있게끔 했는데. 정말 옛날 얘기 아닌가요 혹시? 조금 된 얘기긴 예, 예, 해요. 예. 한 5, 6년? 그 정도 그래요? 된 얘기이기는 해요. 그렇게 오래지 않네요. 네. 예, 그러다가 예. 이제 예비 학교가 생기면서 그 학교도 보니까 이제 듣고 보니까 예비 학교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그 학교를 졸업을 네네.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조차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받을 수 없다,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 언어를 쓰는데도 한국 생활을 똑같이 하는데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외모가 조금 틀리니까. 예. 이제 그래서 거부반응으로 딱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이제 교육청에서 교육 그 아이를 받으라고 연락을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았는데 받아서 교육을 하면서 바로 이제 그 학교가 다문화 학교로 지정이 됐고 이제 그런 사례가 생기면서 교육청에서 다문화 아이들이라고 따로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통합 교육을 하는 예, 거 예.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 그거에 대해서 예. 조금만 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학교 급별로 어떤 그 다문화 학생들의 그 욕구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반영을 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충북교육청, 저는 이제 최근에는 설마 일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전학생을 안 받으려고 하는 학교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아마 저희 의회에 또 금방 민원이 제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일반 학생에 대한 교육은 더 철저히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유 의원님 같은 경우는 학교 요즘 이 다문화 교육 환경에 대해서 직접 속해 계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만족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그다지 이제 지금 충북의 다문화 교육은 오직 이제 되게 소극적으로 다문화 학생집 중심으로만 이제 운영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초등학교 위주로만 다문화 교육이 많이 집중돼 있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문화 교육이라는 거는 영유아기 때부터 이제 시작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평강이 네네. 없잖아요. 예. 그때 이제 다양한 문화의 다양성을 알리고 이제 그런 교육을 이제 시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수월하게 이제
그 다문화 사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보면은 그 운영하는 이제 과정을 보면은 그 지속적이지 않고 이벤트식으로 교육 내용이 쭉 기대에도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이제 옷을 전통 옷을 입어봤든지 전통 음식에 대해서 소개했든지 좀 그 내용이 좀 되게 좀 간단하다고 하고, 해야 되나요? 좀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기 수업의 기 내용을 이제 좀 전문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개선해서 그 일반 학생들에게 교육을 이렇게 시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초등학교에 집중돼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뭐 그 생활 적응 교육. 그럼 이제 중학교에 간다면 주로 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그 정서적인 지원, 자존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이 정도를 중학교 정도에서 집단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강하게 해주고, 적어도 고등학교쯤에 가서는 이 세 가지 중학교에서까지 시키는 교육 포함해서 적어도 진로 진학에 관한 지도,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급별로, 학교 급별로 체계화가 될 필요가 있다. 정말 그 좀 전에 그 우리 유나라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다문화 교육이 너무 똑같잖아요. 왜 그쪽 뭐 베트남의 의상을 입어보고 모자 쓰고 사진 찍어보고 이거는 식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수준별 교육은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실질적인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선생님. 예, 그 말씀에 더불어서 저희 그 중학교에서 그 아이들 교육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사실은 이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로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또 그것이 대학교와 연결되고 또 그 아이들의 직업과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직업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 실제로 미용 학원도 가서 실제 아이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림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예술 고등학교 직접 방문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과 선생님들 아이들이 춤을 추거나 아니면 그림 그리는 거 다 보여주고 선생님들과 상담까지 해줘요. 그리고 또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교과하고 관련된 선생님과 또 이제 진학 담당하는 선생님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학교 안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학교 그러니까 그 하고 있고 예비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저희는 예비 학교지만 거죠? 일반 학교에서도 의지가 있는 선생님들은 있죠. 또 따로 하고 계세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학교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아까 그 제가 이게 그 진학률로 봤을 때 대학의 진학률이 낮잖아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학습 부적응이 계속 누적되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학생들도 꽤 있으니까 그렇죠. 그 학생들의 특성에 맞춘 진로 진학, 고등학교. 지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 학생들에 관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또 듣기에는 우리 그 아이들이 대학을 이제 포기를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을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엄마 나라에 가서 대학을 진학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뭐 중고등학교 때 학력이 부진해서 따라갈 수 없었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없었다. 그러면 엄마 나라에 가서 배우고 싶은 과목을 공부를 하고 대학을 들어가죠. 그렇게 진학하는 아이들이 저는 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친구들이야말로 한국에서 오히려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냈을 텐데 엄마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언어가 또 금방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엄마하고 계속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물어봤죠. 엄마 언어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계속 의사소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우리 아이들이 때가 되면 이제 방학 때 되면 그 엄마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서 거기에서 몇 개월씩 있다가 오고 거기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또 보고 오고 그러고 오니까 학교를 선택을 할 때도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런 아이도 있어요. 여기에서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는데 뭐 하려고 여기서 합니까? 네네. 예. 그래서 가서 거기에서 하고 거기에서 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했던 게 우리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열심히 키워놓고
나중에 정말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사용해야 될 때 예. 그때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또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이쯤에서 이제 아까 이제 학습 부적응 뭐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예, 뭐 학업 중단율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중에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중도입국 자녀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큰 틀 안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로 지금 다문화 아이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도입국 자녀가 어떤 학생인지 자녀라는 건 아까도 이제 한 번씩 예, 예.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그 이렇게 국제 결혼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와서 키우는 자녀가 아니라 그 만약에 엄마가 본국에서 예. 자기 본국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었다. 근데 그 아이는 거기에다 내비두고 여기에 와서 또 한국 남성하고 결혼을 했을 때 그 본국에서 한 10살이나 12살 된 아이를 데려왔을 때 예. 그 아이가 중도 입국 자녀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아이들을 예. 데리고 이제 와서 취직하기 위해서 와서 또 그 여기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적으로 중도 입국 자녀는 아니고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 남국순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그 엄마 아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외갓집에 4~5년간 보냈다가 다시 온 아이들을 예. 이제 한국말이 서툴고 이럴 때 그 예.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 대책도 예. 좀 필요하다. 지금 우리 그 충북국제교육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아이들을 한국어 랭귀지 코스를 일괄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더라도 일단 랭귀지 코스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려인 사세들이나 중국 동포들이나 외국인 그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정규 그 교육 과정에 편입을 시키려고 해요.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을 시켜도 아이들이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국어가 부족하니까 한국말을 가르치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문화도 습득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아주 좋은 충북국제교류원에서 그 지금 뭐 다양한 언어들을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저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양한 언어를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몇천 명이 되는 우리 중도입국 자녀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랭귀지 스쿨 한국어 랭귀지 코스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3개월만 배워서 언어가 안 돼요. 예. 딱 정규 1년.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그 한국어 교육을 받았을 때 국비를 다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에게 교육비는 조금은 받아야 된다. 왜 어려서부터 예.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이거 다 공짜야 그냥 가야 돼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서 공부를 한다라는 그 개념보다 놀러 간다라는 그 개념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다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럴 때에는 차별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좀 일부 받아서 그 교육원에서 그 1년 코스로 한국어 예. 교육 꼭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학교에 편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예.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 본국에서 예. 학력을 취득하다가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다니다가 오면 예. 중간에 오면 이 아이들이 그냥 중간에 오는 중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퇴학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퇴학 처리가 돼야지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편입이 가능한데 예. 예. 학적이 없어요. 서류를 받아오라고 그러면 받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퇴학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예. 그 나라하고 교류해서 그 학교에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 않고 엄마가 가지 않더라도 연락해서 퇴학 처리하고 한국의 정규 과정에 편입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베트남에서 중도 입국으로 오는 자녀가 있는데요. 그 자녀의 이제 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비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모국에서 갖고 오라. 예. 외국에는 교육이 시스템이 그렇게 한국처럼 자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모국의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서류를 이제 준비하고 오라라 하다,
이렇게 전해주고 하면 부모님들조차 또 그런 사람들 어떻게 뜨는 것도 모르고 예, 되게 그 어려움을 느끼고 그 찬여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집에서만 이제 한국어 교육하고 있었던 그런 사례를 보고서 되게 이제 그 중도국 찬여들에 대한 이런 학교에 변입할 수 있는 그런 체도가 조금 더 간당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우리나라가 그 페이퍼 중시하는 행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베트남, 몽골, 중국, 뭐 러시아 이런 데서는 저희가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IT 정보국이잖아요. 이거를 그 컴퓨터로 모든 것들을 입력시키는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나중에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자료를 금방 만들어서 줄 수가 있는데 예. 그 제3국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유나라 위원님 얘기했듯이 아이들 학적 때우라고 그러면 때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학교를 예, 그런 거 이제 때우다면 학교조차에서도 이제 부모님 경우도 많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류화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으니까 도시는 괜찮아요. 베트남도 도시는 괜찮아요. 중국도 도시는 괜찮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국제 결혼한 가정들의 여성들이 도시에서 온 사람들보다는 외곽에서 오신 분들이 좀 더 많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서 아이들의 뭐 학적을 떼와라, 뭐를 엄마들 것도 뭘 떼와라 그러면 난감한 거죠.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 그 지방자치이든 정부이든 예, 예. 나라와 나라가 서류 협력해가지고 예.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특히나 더 좋을 것 같고 우리 4세들 뭐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그 아이들이 그 독립군의 후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간 예. 선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독립을 위해서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흡수해야 되는 인적 자원인 거죠. 예. 그 인적 자원들이 충분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것이 우리들의 예. 역할이고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뭐 현장의 어떤 교육적인 면뿐만 네, 아니라 네. 그 전체적인 것을 끌고 문제. 가는 시스템 면에서도 굉장히 네. 보완할 점이 많다. 이 얘기들이 나왔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더 근본적인 우리가 또 아프게 생각하는 사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 11월에도 뭐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뉴스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인천의 한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 특히 이제 숨진 중학생이 러시아 국적의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도 당하고 여전히 따돌림 당한 어떤 현실 우리가 굉장히 마음 아프게 봤던 뉴스인데요. 이런 것들 보면은 여전히 그 전체적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회까지도 인식 개선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도 굉장히 근본적으로 건드려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좀 개선되고 보완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예. 그래서 저는 위원님? 예. 이제 그 이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그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사실 이게 그 다양성을 존중하다 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예. 저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다문화라는 용어가 어쩌다 보니까 편견과 차별의 예. 근원이 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어서 그 사실은 예비 학교 말고 우리가 이 중도 입국 학생들이나 이 학생들을 실제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이 없다라는 네. 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제도도 이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나왔는데, 근데 제가 이 그 오늘 토론 준비하면서 쭉 찾아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그 직업 교육과 예비 학교를 같이 하고 있는 대안 학교들이 네. 전국에 몇 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 학교들에서 예비 학교 언어 교육과 그 직업 훈련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그 어떤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학력 인정의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학력 인정은 안 되고 있겠군요. 네,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청주에도 그 새날학교라고 목사님이 이 중도 입국 자녀를 실제로 대안학교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민간 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 재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좀 방안을 찾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제 저는 그 대안학교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대안학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 충청북도가 아닌 타 도시에서 이제 대안학교가 활성화가 되고 그 학교로 이제 사람이 아이들이 몰리면서 이 대안학교가 상당히 특성화된 학교 그런 쪽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다문화 그 다양성이 존중되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정말로 대안학교라는 그 이름에 맞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하나의 바람이고요. 지금 이제 그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그 러시아 아이 상당히 아픈 일이죠. 예.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 우리 그 다문화에 대한 인식, 그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우리 유나라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유치원, 유아원에서부터 그런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의식적인 개념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에서는 심리극을 아이들에게 직접 아이들이 직접 심리극을 상황극을 연출을 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그 역할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혹시 다른 지역의 어떤 이 다문화 교육 중에서 우리가 좀 가져올 만한 좋은 벤치마킹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어 스쿨을 운영하고 있는 그 글로벌 그 드림 다문화 연구소, 그다음에 국제 결혼 문제 연구소 지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김해에. 거기에서는 우리 그 아이들 중도 입국 자녀들이 이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그 한국어 코스를 밟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규 과정에 편입시키고, 예.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이제 중도에 그 학교를 그만두고 오는 아이들, 퇴학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아이들, 거기에서 이제 그 센터 연구소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처리를 하고 한국어 교육이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이제 예비 학교로 편입을 시켜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가 아까 건의드렸듯이 우리 의원님 그 교육원에서 한국어 코스를 하고. 그래서 교육원에서 한국어 코스를 하기 전에 이제 그 김해 그 지부에 가서 어떻게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하게 된다 그러면 네. 아주 우리 그 충북에서도 중도 입국 자녀들 우리 충북의 그 하나의 그 시민이고 도민이고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네, 사실은 네. 이제 그 아마 충북교육청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도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립대안학교 대전의 그 그리시아스 음악학교라든가 뭐 그 충북의 폴리텍 다솜학교라든가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성과가 좋은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그 남옥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통합교육이 가장 예, 좋은 예. 거거든요. 그 제가 예배학교 가서 봤을 때 아이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금방 적응을 해서 예. 원적 학급에서 아주 수업을 훌륭하게 예, 예. 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그 학생들이 이런 뭐 그 저기 언어, 한국어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그 예비학급을 예비학교를 통해서 적응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그 지역 안에서 그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네. 갖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일반 학부모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항의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의 그 다양성 존중 교육이 예. 필요하다. 지금 아까가 제가 15만 명이라 그랬는데 19만 5천 명의 그 충북의 학생 중에서 3천 명밖에 지금 다양성 교육 올해 19년도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밖에 계획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예예. 이건 빨리 시급하다라는 거, 우리가 일상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까 그 윤나라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치원부터 필요하다라는 예예. 점에 저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정말 유치원부터의 유아기 시기부터의 우리가 그 통합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 함께 살아가는 다른 나와 다른 점에 대해서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간다라면 네. 아까 인천에서 발생했었던 그런 그 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연적으로 예방이 될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이수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유치원 교육 있잖아요. 그거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예. 시작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교육청에서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유치원에서요? 아니요. 전체가 아니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하나 한 개가 지금 시작을 시범 했어요. 시범으로. 사업. 예. 예. 그래서 하나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그것도 확대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좀 전에 왜 다솜 폴리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쪽에 또 보내보려고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또 문제가 있냐면 그 다솜 폴리텍은 우리나라와 그 재혼한 가정 있죠. 네. 그 아이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외국에서 온 방금 말씀하신 동포 아이들한테는 또 문이 열려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솜 폴리텍이 서울에 있는 다솜 폴리텍은 그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전화를 하다가 사실은 못 보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규제를 네, 규제를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놓으니까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들이 이 폭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예, 예. 없는 거예요. 딱 그것만.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사람 왜 데리고 왔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 국제결혼한 가정이야 라고만 하면 거기에만 맞추는 거예요. 중도입국 자녀나 노동자 아이들 충분히 그런 데 가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 저는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면 일단은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교육기관에서조차도 거부하는 거죠. 예. 네. 아, 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끝으로 마무리 바로 한 말씀씩 짧게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윤아라 의원님부터 예, 듣겠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단일 민족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아왔는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이 그 저출산과 고령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문화 외국인 사람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다문화에 대한 그런 인식과 네. 마인드를 조금 전환시킬 시킬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떠한 사회 동합 교육들이 이제 아직은 이제 좀 틸트해 있는데요. 이런 교육들을 이제 하려면 전문가가 되게 조금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옥수 의사님,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국민의 4분의 1이 다문화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가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주민들의 의식 이것도 함양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인성 교육과 더불어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인성 그리고 이 존재의식, 국제결혼한 가정들의 존재의식, 이것만으로도 시민의식이 상당히 함양될 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모두가 시민의식이 함양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아, 이민원 선생님. 네.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다문화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교사의 역량 강화, 이것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른들이 올바른 관점으로 다문화를 바라볼 때 행복한 학교, 행복한 동심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마지막으로 예, 네. 의원님. 지금까지의 한국어 능력이나 학습
앞에 편중된 정책에서 그 정서적 지원이나 자존감 향상, 그 자아 정체성 확립 이런 쪽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 교육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제 아까 계속 우리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0년 전하고 변한 게 없다. 네. 사실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화가 필요한데 아까 그 전문성 강화된 그 선생님들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학생들 수요자의 요구에 맞춘 교육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학교 밖 다문화 학생들을 공교육으로의 그 편입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 특히 이 모든 교육 과정에서 부모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인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예.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께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화 다양성 주간을 맞아서 저희가 다문화 교육의 어떤 현황 그리고 과제까지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사실 해마다 다문화 가정 그리고 다문화 학생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반면 우리의 건강한 인식이라든지 사회적 포용력은 아직까지도 미흡해 보이는 게 오늘 토론에서도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도내 5천여 명 이르는 우리 다문화 학생들 조금만 더 실질적인 면에서 신경을 쓴다면 세심하게 바라봐준다면 충분히 우리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면도 분명히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이 꾸준하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